스매시 아 씹새끼들 이리서 존나 많이 해. 아 하지마 야 앉아 야 앉아 앉아 존나 많이 해 군대야 여기가 맞아 맞아 그래놓고 PD님 오면 아 PD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죠 누구보다 깍듯했어요 네. 아 이거 좀 맵다 김밥 맵네 계신 어 근데 더우신 것 같은데 저 에어컨 아, 저 히터 좀 꺼드릴게요 스쿨푸드 지분이 있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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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고 껐어 껐어 저 원래 매운 거 먹으면 땀을 아 껐어 어 물 좀 주시고 실장님 아 네 아 우리 아버지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어 고맙습니다 허니 형 또 미리 와 있네 미리 이 미리야 미리야 이 미리 어 이 미리 이 미리 이 미리 누구예요 아 여포 팬인데요 그러네 팬닉이 앞에 Y가 붙어 있네요 YP 들고 들어왔네 어 아, 진짜로 팬닉이 존재하네 아프리카에 네 진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포 팬이라고 예 여포 팬인데 어 CK는 제 하나 있네 나나 어어 어, 네. 어, 뭐야 와 팝콘답다 저 뭐라 하는지 알아 아 씨발이라고 이미리님이 어, 예, 예, 원래 제가 엄청난 드립을 갖고 있는 애요 어, 아 저기 죄송한데 저희 방송에서는 욕하시면 안 되거든요 미리님 어 미리야 욕 그만해 예, 우선 매니저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저, 아, 대단한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여자예요 예뻐요 예 이쁜데 어, 몇 살이에요 40살인데 40살인데 이뻐요 그럴 수 이쁘죠 제가 전 남친한테 4억을 날리네요 그래가지고 광대 팀은 진짜 그런 옛날에. 아 전 남친한테 4억을 날렸다는 게 아, 날렸다는 거 어? 전 남친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4억 썼지. 남친한테. 와. 4억을. 아, 나 그냥 한 얘긴데 미리 아이. 어. 괜찮아 뭐 저 이런 예. 좋습니다. 괜찮지? 미리. 아 그러니까 뭐 BJ여서 풍선을 쌌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 사비고 아니, 아, 전 남친한테 이렇게 아, 그 정도로 큰 손이라고요. 네. 오유 누님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정도 엄청난 큰 손입니다. 오, 네. 아 그럼 어떻게 팬가입을 뭐, 한번 해. 팬가입 많이 안 하셨습니까? 아, 팬가입 안 했어? 미리야? 예, 예. 해, 빨리. 아, 큰 손인데, 예. 어, 좋습니다. 예. 에어컨 켜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으세요? 예. 어, 반갑습니다, 누님. 반갑습니다. 아유, 역시 뭐. 가글타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 양쪽 바보는 팬으로서 진짜 최고님, 최고님, 아. 최고네요. 아, 바보시는구나, 플랫폼. 어, 네, 좀 이따 할게요. 급하게 오느라. 어? 아이고 한다면 해요. 내가 봤을 때 한두 개로 가입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안 해. 최소. 여기 팬가입 몇 개야? 그냥 한 개면 가입이죠. 와, 멋있다. 예? 뭐, 팬가입이 뭐 한 개지, 왜, 팬가입이? 좀 100개. 예? 그게 아, 뭐예요? 아, 거긴 그런 게 있어요? 팬, 아니, 그러니까, 어, 팬가입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와, 그럼, 개수를. 어, 좀, 근데 그게 돼? 네. 어? 그게 돼요? 무조건 100개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팬가입할 때는 어. 이제 100개로 소유 팬가입. 그럼 한 개 쏘면 팬이 아닌 거예요? 예. 네. 못 쏘는 거예요? 진짜? 건빵, 건빵. 어, 네. 나 몰랐어. 아, 몰랐어요? 몰랐어. 나 그 정도까지 몰라요.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여기 무조건 한 개구나. 네, 팝콘TV 영업팀도 지금 와 있고. 어. 저 예전에 경찰 조사 받을 때 팝콘 네. BJ랑 같이 받은 적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유명한 그 국방 BJ 같은 경우는 팬가입이 500개, 1000개 막. 아, 근데 너무 우리가 또 팝콘 홍보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여기는 아프리카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아프리카 TV. 민소희님 감사드립니다. 어디? 어. 근데 나 근데 너무 웃겼어. 나한테 조사를 받는데 내 옆에 있었는데 이제 팝콘 BJ신가 봐. 근데 경찰관님이 이제 확인하잖아 하면서 네. 이제 그 M자 사진 이런 거 들이대면서 이게 본인이 맞아 이러는데 네.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 거야. 아이, 우리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뭐 추정 60분 나온 적 있어? 우리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추정 60분 아프리카 우리 요즘 많이 나와. 아 최근에? 그럼. 네. 인지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 그런 걸로 자 그럼 어떻게든 뭐 마케팅이 중요한 거지 뭐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음껏 보자 아 예 자 그쪽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는 아프리카 최고 좋습니다 허니 형 예. 그럼 오늘 좀 얘기를 최국이 형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예. 어, 이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아 지금 어. 지금 아프리카 어. 운영자들 이거 안 보고 있겠죠? 아 보고 있어요 우리 방송 무조건 보죠 폴리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저 솔직히 아까 달 천만 원에 어 살짝 아하. 살짝 흔들렸어요. 아, 뭔가 좀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네. 무조건 한다고 천만이 되는 게 아니고. 아, 근데 허니 씨가 간다고 하는데 네. 못 가요. 네. 제가 허니 씨는 못 가게 할 겁니다. 네. 아니, 그래. 그런지, 아니, 홍원 씨한테는 지금 최군이라는 엄청난 인프라가 있잖아. 어. 지금 잠깐 6개월 동안 그런 거지. 어. 최군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너 최군인데도 안 되면 너는 그냥 죽어야 돼, 이 새끼야. 알았어? 불원자로! 난 거기서 혼자 고분분도 하고 내가 어디 거기 호팡 BJ한테 내가 합방을 하자고 그러겠냐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거기서 우리 방 들어오는 시청자 난 맨날 걔 때문에 걔네 때문에 울어 고맙다 니네 거기 안 가고 여기 와줘서 야 니네가 그걸 아는 거야 역시 너희들은 니네 진짜 인간 아 역시 우기 형이 성인군자다 니네 아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아, 진짜 실제 형 방송도 좀 이렇게 네. 감동 코드에서 시청자도 눈물을 좀 흘리게 하는 방송도 해요. 아, 제가 울어요. 제가 울어요. 아, 제가 술방을 안 하는 이유가 네. 아, 술방은 감정선 올라와서 네, 어. 술 먹을 때 이상하게 술 먹을 때 누가 어. 이렇게 쏘잖아. 네. 어. 어, 눈물이 난다. 아, 그렇게 나, 눈물이 나, 난다. 나 뭔지 알아. 고마운 마음도 있고 뭔가 처량하기도 하고 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네. 다 알아요. 우리 팬들은 저기 아니 근데 그 와중에 홍원 씨도 술 먹방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와중에 19금 안 걸어오면 두 명인데 어. 그 비로고 있는데 19금 걸어버리면 아니 두 명이면 그냥 가서 술 걔네 오라 그래서 술집에서 먹어 뭘. 아 진짜 사비로 그냥 사주고 싶어요. 뭘 방송에서 먹냐 두 명 대. 전라도 뿌리면 입세주 부산 뿌리면 시원 아. 그냥 그 주종 관계 없이 사드리고 싶은데 거리가 있으니까 아, 만나지 못하는구나. 예 그래도 이제 라인이 있습니다. 할 라인이 있어요. 그냥 단톡방으로 아. 해. 잠깐만 두 분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아, 뭘 방송에 단톡방을 했나, 아, 세 명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니, 잠깐만. 팩폭이야. 자기 방송에서 안 웃긴데 여기서는 웃기다고. 생각을 해봐요. 개그맨인데 감격이 없어. 혼자 연습을 하는 거야. 아무리 그거는 심형래도 띠용 하면 안 웃긴 거야. 감격이 빵량이야. A열. VIP석 99,000원짜리 공짜로 주는데 안 들어와. 심형래도 그걸 해줘. 그 생각 그건 확실히 자부해. 관객이 없는데 어떻게 웃기니? 어,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 진짜. 너 시청자랑 눈싸움 한 적 있나? 나 눈싸움 한 적 있어. 어, 시청자랑요? 아, 얘도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래, 누가 먼저 말하나 보자. 아, 뭔가 있어. 어, 말하네. 아. 야, 누가 먼저 말하나. 아. 어, 그러다 나가. 진 거 같아 내가. 아, 진 거야 진 거야. 어, 아, 아, 공감도 있다 이거. 아, 웃기다 웃기다. 아유. 아, 자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근데 진짜 우리 근데 차 저희가 딱 10년 됐잖아요. 만 12년 됐거든요. 저는 12년 만에 이렇게 공개 코미디가 다 없어지고 이거를 상상도 못했어. 맞아. 형님도 상상 못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차싸가 없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 우차싸 없어졌고. 뭐라고 네. 정말 재밌었어. 진짜. 아니 무슨 가는 데마다 없어지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그 SBS 개그맨들이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100만 유튜버 그러니까. 보물섬 아시죠? WB 나 몰랐는데 이분들이 개그맨 지망생 네. 출신이더라고요. 맞아요. 어. 아니 그럼 저기 어, 어. 급시광도 그렇고 급시광도 예. SBS 그리고 나 무슨 무슨 커플들 있어. 뭐 예. 무슨 엔조이 커플. 어 엔조이 다 개그맨들. 어 또 하고 그러니까 많더라고. 이게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코미디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야. 뭐냐면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서 갈 데 없는 개그맨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작했어요. 거기서 성공한 개그맨들이 맞아, 되게 많아. 맞아. 어, 그건 뭐야? 이 잘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아, 이걸 못 해줬단 얘기예요. 그러네. 이거할 때 이렇게 잘하는 애들을 축구 선수로 따지면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그렇지. 제대로 케어를 못한 예. 거네요. 어, 다른 리그가 성공한 거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아하. 코미디가 없어져서 그게 아. 신의 한 수가 된 애들이 많아요. 어, 네, 그렇지. 그래. 감스트도 감스트도 개그맨 지망생이고 심지어 BJ를 하다가 나 개그맨 할래 하고 다시 BJ를 때려치고 KBS 시험을 또 본 거야. 아 진짜? 또 떨어진 거지. 오. 그래서 다시 아 다시 BJ 하겠으면 했는데 지금 작년 MBC 연예대상 신인상. 그러니까. 어? 네, K리그 홍보대사. 벤츠 뭐 대도서관 다시 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이제는 트렌드가 벤츠 대도서관은 결이 다르지 않나요? 이걸 찍기 싫었는데 나도. 아니 그러면 좀 약간 눈치 없이. 어. 이렇게. 네. 와 분위기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야 얘가 오. 네가 지금. 아 내 탓이야? 기복이 있구나. 기복이 필드가 있네요. 예, 방금은 약간 그 영화관으로 치면은 그 염력 딱 그 영화관 가서 보기 시작하고 나서 한 3분 뒤. 어? 뭐지? 아니, 안 웃겨도 좋으니까 받을 수 있게만 던져요. 알았죠? 제가 너무 트리킹거리고 받을 그리고. 수가 없잖아. 야구선수 치면 너무 데드볼인데 어디로 던진 거지? 네. 외야석으로. 어, 사람을 벙어리를 만드는 재주가 있네. 아 죄송한데 그 단어도 쓰면 안 됩니다. 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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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예. 왜 뭐 이렇게 규제가 심해요? 아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저희 왜 까버린다.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해요가 뭐야? 자기도 공채 출신이었어. 까버린다. 아 이제 내려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 말이 너무 와닿는다. 코미디가 없어지고 나서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어디서도 아무것도 못했다면 뭐 그럴 수 있는 맞아, 건데 맞아. 다른 데서 다 잘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방송국이 아, 그거는 와닿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코빅이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코빅은 신인이. 그래요. 그냥 잘 나가는 뭐. 서로가 하나가 돼. PD도, PD도, PD가. 야, 너 왜 대사 대본대로 하냐? 아, 코빅도 하셨어. 아, 그런 말로. 너 왜 대본대로 가? 아, PD님이? 마음껏 놀아. 형이 편집할 때니까. 와, 너무 멋있다, 그 말은.
그럼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서로가 막 자유롭게 하니까 그나마 지금 쭉쭉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아니 개콘도 뭐 그렇겠지만 우차사도 막 그런 게 많이 심했잖아요. 개콘들 예. 아, 저는 애들이 뭐 저도 코비가 살짝 해봤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MBC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 게 개그를 우리 흔히 짠다고 하거든요. 예. MBC에 있을 땐 짜잖아요. 무슨 드라마 회의실 각자 저희 가서 짜고 있는데 코비건 그냥 놀아요. 야 그러면서 놀면서 야 장난치다가 야 이거 존나 웃긴데? 그 다음날 검사 맞고 그 다음 주에 녹화 떠가지고 TV 나가버려. 그냥. 말장난들이 막 용진이 형 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게 코미디고 아 그때 느낀 게 개그는 짜는 게 아니고 즐기는 좀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옛날에 막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그 와중에 우리 재성이 형은 너무 잘하셨고 내가 보단 거야. 아 감사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가끔씩 10개 정도는 이게 약간 이렇게 보내요. 아 진짜? 약간 좀 아, 그냥 쭉 가 그냥? 그냥 간집니다. 약간은 보내요. 아예 무시하지 않고 신경을 보여주니까 네. 그쪽에서는 팝콘을 기다리잖아요. 저희는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자 10개씩 딱 이렇게 하면은 저를 보여드리면은 아 진짜 이거는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형들과 교감. 어?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뭐 총력도 이제 야 대단하신데. 아이고 우리 몰라요니 감사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아, 가오 이게 합이죠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최근 최군 네. 씨의 팬들은 일단 장전을 딱 해놓고 준비돼 있는. 어 딱 이제 텔레파시 오기를 네. 기다리는 거네. 기가 막 얼마나 좋아. 나는 드디어. 아, 나는요. 아, 저 죄송한데. 네. 왜 기승전 자기 신세한탄으로 가시는지. 아, 지금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한 달에.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 요즘에도 1,000만 원 넘게 버시잖아요, 한 달에. 너무 많다죠, 요즘에. 아, 죄송한데 지금 차 뭐 갖고 오신 거예요? 아까 차 보고 깜짝... 카니발. 카니발인데 네. 보통 카니발이면 매니저가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카니발을 끌고 아니 일단은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연예인 차니까 연예인처럼 보여야 되니까. 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아니, 본인 개인 회사 갈 때 내릴 때 본인 혹시 매니저 있는 척 하시고 혹시 조수석으로 내리지 않으세요? 아 뒤로 내리죠. 뒤로 내리는 적이 있죠. 뒤로. 네, 너만의 뒤로. 동동. 네, 뒤로 가는 거 쉬워요. 아주 이렇게 그냥 편하더라고 차가 커가지고 주차해야 되는데 오늘 기사도 없어. 아이고 그런 게 있죠. 아이고 야, 저분 유명한 분인가 보네. 미니 누나 뭐 야, 뭐 매니저 된 거예요? 매니저 좀 줬어요. 와이 미니 뭐 어딜 가든 야 자랑스럽다. 그래. 예 아이고 예. 아 근데 여잔데도 있네. 여자도 거기 시청자. 그러게. 아 진짜로. 아 있어요. 오 신기하네. 있어요. 오와 이민희에게 깊이 고맙습니다. 아, 와, 고맙습니다. 1,000개는 근데 좀, 1,000개 하면 터져요. 근데 좀 부담이잖아. 아이, 그럼. 아, 딱, 그리고 딱, 선도 딱 끊으시네. 아이고, 지오프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유튜브 구독, 아유, 야,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 우리 최국TV 한 번씩 검색해 부탁드리고요. 예. 아니, 오늘 솔직히 근데 구독자 1,000명을 딱 여기서 채우는 게 목표인데, 그때 안 되겠지? 1,000명은 뭐, 글쎄요, 잠깐만요. 지금 새로 고침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최국TV 검색하시면, 지금 737 지금 또 올랐거든요. 지금 또 올랐어. 네. 야, 근데 거의 1000일 것 같은데 정말 불가능하지 않나? 그 최군 선배님 팬들의 화력이 있어. 근데 저는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진짜 무슨 깡패 용역도 아니고. 아, 지금 자연스럽게 투자할게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거 1,000명 안 되면은 때릴 것 같은 분위기면 우리는 안 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맛있으면 대박. 먹을게요. 뭐 조폭 떡볶이가 뭐야? 야, 내가 또 여기 언제 나오겠니? 너랑 지금 연락된 것도 지금 네가 연락된 거라뇨. 제가 뭐 연락 필요한 것처럼 해요. 아, 그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도 구독하셨다고. 자, 그럼 실시간으로도 한번 볼까요? 최국TV. 바로 뭐 좀. 와, 바로. 아! 야, 이건 뭐 말만 하면은 100단위씩 뛰어. 역시 최군. 최군. 쿤TV요. 영원하라. 와, 고맙습니다. 아, 텔레파시를. 최군, 넌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아프지 마라. 최국TV. 최국TV. 와, 쑥스러운데요? 어, 네. 고마워요. 형님, 저건 사무실이에요? 아, 예, 예. 스튜디오가 있어요, 따로. 아, 아니, 그럼 형님 그 아이. 800명! 와! 와! 진짜 이렇게 확 놉니까, 진짜. 와! 야, 진짜로.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최군에게 힘이다, 이거. 이 먼저다. 아, 그리고 진짜 저희 잘 찾아오신 게 시사방송이잖아요.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 40-50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오, 정말. 저희 방송의 10대 비율이 0.몇%고요. 40-50대 비율이 50%를 넘어가요. 네, 저희가. 야, 최군. 예, 형님들이 되게 많아요. 오,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그런 DJ네. 아니죠, 10대는 못 아우르는 거죠. 아, 예. 10대들한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요. 아,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인데 최군TV를 본다.
그 자체로 왕따예요. 뭐지 얘? 다 보고 있어. 더블 미 볼 때 사장이 불순한데. 좀 그건 알 제 주제를 압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3, 40대가 있기 때문에. 타깃층이 확실한 게 좋네요. 예, 거. 저는요. 최근 TV는 구독자 몇 명이지? 저희가 채널이 두 개여 가지고 하나는 35만, 하나는 6만에서 이제 41만을. 근데 이게 박수 받을 게 아닌 게 제가 군대 관련한 논란이 없었으면 원래 들어가면은 100만을 돌파를 했어도 구독 해지가 하루에 2만 명씩 됐던 건 시련을 딛고 지금 얻은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또 오해를 풀었고 제가 또 올해 100만입니다. 제 느낌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촉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딱 보고 아 이거 된다. 촉이 오면 그다음 떡상해요. 진짜.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군대에 관해서 그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물어보는 사람들이나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고소를 다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어린애들이나 생각 없는 어른. 에, 상식이죠. 상식이 있는 아니, 분들은 다들 알죠. 에. 그러면 하루 날 잡아서 뭐 특집 방송 이런 거 해요. 뭐 총검술이나 이런 거. 형이다. 아니 난 집에서 가끔 하고 있다. 어? 아니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가끔 뭐 태권도도 좀 하고 네. 그런 거 하면 야 형이야 네. 아, 화내지 마. 형이야 야 철 빠졌니? 예 아주 운동 열심히 하고 되게 멋있다. 야, 시키라. 야, 갑자기 칭찬을 하네. 나 지금 되게 어린아이 됐어. 아니 이제 스타기 때문에 화내는 거다가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역시 군부심 부릴만한 게 군대 제가 알기로 좀 갔다 오긴 했죠. 제대로 갔다 온 제대로 갔다 현역 아니 뭐 제대로까지 아니 좀 제대로 갔다 온 군악대 아 군악대 어 이거 돌리셨겠네요. 그 의장 대구 새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명인 거야. 뭘 좀 알고 털어 이 새끼야. 해병대. 너 해병대인데 지금 이거 돌리셨게. 아, 씨가 야마가 돈다. 아, 정말 나 군악대니까 이거. 근데 그건 나도 알거든. 군악대에는 이거 나온 거잖아. 저도 모르게 아 그게 나가버렸네요. 아 근데 홍원 씨가 지금 그 뭐죠 원석 이런 거죠 원석. 예?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거 겁나 재밌네 이거. 아, 그럼요. 홍원 씨가. 선배님이랑 선배님이 재밌죠. 예.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데 다듬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계속 이제. 누가 안 닦는데 어떻게 다듬어져? 예. 근데 요즘에는 예. 그렇게 날거 자체가 더 좋고. 제가 봤을 때 홍원 씨는 누가랑 좀 있어야 되고 게스트 플레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 혼자 하는 방송 아까 봤어요? 와, 나 진짜 충격이었잖아. 나 진짜 이거 무슨 외국 유튜브에 실려야 돼. 아 진짜로 아니 혼자 하는 방송 보여드릴게 진짜로 아 이건 보자 한번 보자 실제 홍원 씨가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하러 간다고 했던 야 여기 광고도 붙여주네 아 이거 아프리카 거죠 예. 아 진짜 난 진짜 이게 충격 먹어가지고 저 제가 우리 후배라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아 이제는 안 하겠다 여러분들 한 시간짜리 다 방송인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입니다 예 파주를 갔다 자 한 시간짜리 방송인데 오 야방이네 야방 예 오른쪽이 채팅창이고 예 지금 아 운전 중이에요? 이거 뭐야? 지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아. 손흥민을 인터뷰하러 가는 거예요? 인터뷰하러 가는 거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채팅이 안 올라옵니다. 네. 너 혹시 거기 다른 네.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이제 언제 방송을 하나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방송이 끝나요. 운전하다 빡종을 해요. 아 진짜 너 도로주행 뭐 너 교통관리공단 뭐 후원해줬냐 여기서? 진짜 다음 로드모가 이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 너 그냥 TBS 와서 교통통신원을 해. 여기는 지금 안 밀리고요. 이거 하라고. 그게 빨라. 내가 야 이거 이게 손흥민 인터뷰랑 뭔 상관이야? 야 이게 무슨 아니 파주 가는 게. 일단은 야 경기장 앞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흥민이면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여기는 파주 무슨 경기장 앞입니다로 가야지. 여기서 갑자기 야 차 운전하는 게 왜 나오냐고. 안 밀리니까 마음 편한데. 야, 이거 그만. 야, 너도 유니크하다, 새끼야. 아유, 너 새끼야, 이쪽으로 와. 너 강냉이로 와라. 아, 웃기다. 최고이다. 역시 레전드. 진짜.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몰랐죠? 최국 형님 이렇게 웃긴 사람인지. 아, 국이 형님은. 남들 받쳐주느라 이게 내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개그계로 치면 예전에 한참 니주 마니까라는 개그가 누구지? 그 유명한 있잖아. 맨날 받쳐주고 마더. 김인석 씨도 김인석 있고. 선배, 뭐 류담 선배. 토크의 왕이다. 올라오고요. 송민 뭐 이런 사람들. 토크의 왕. 유상무.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최근 씨도 그걸 느끼셨겠지만 이게 개인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홍원 씨도 하고 계시죠.
아, 저는 안 찍으셔도 돼요. 아니, 같이 들어와. 그냥 같이 합류해. 하는 걸로 해! 예, 예. 하는 걸로 해. 너 저거 삭제 안 돼. 너 동영상 삭제 안 돼. 아, 나 저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 엄마 손흥민 이거 알아봐, 이 새끼야. 손흥민이 알아봐. 그리고 인터 헌터뷰는 뭐니, 헌터뷰. 아, 나름대로 이제 치그니처처럼. 그냥 인터뷰하면 알았어. 최국TV처럼. 형, 왜 그래요? 그거는 이름 갖고. 올해 3월달이잖아요. 네. 헌하다 할 때 헌. 와, 올해 제. 어. 12월 돼도 오늘이 제일 창피할 것 같아요. 3월달인데 제일 창피할 것 같아요. 네. 아. 헌터뷰 헌한 거. 네. 트레이닝 많이 되더라고. 아. 많이 되죠. 이게. 개인 방송 많이 하면은. 네. 라디오랑 개인 방송 하면 이게 트레이닝 잘 돼요. 맞아. 근데 단점은 이제 라디오 생방에서 욕을 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인데. 아, 우리 대성님이 오늘도 1017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렁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배워라. 와. 아,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거 궁금할 거야. 개그맨도 너무 재밌다 하다가도 개그맨한테 일반 대중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 군기, 집합. 제일 많이 궁금해. 이 규율. 맞아. 저희도 얘기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희는 저도 맞았거든요. 맞는 세대였고 집합도 당했고. 근데 최국형님 때에 비하면 나 궁금해요. 75년생이신데.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SBS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SBS? 6기로 들어갔는데 네. 몇 년도 오셨어요, 형님? 2001년 2001년 와, 네. 월드컵 전에 와 2001년 와 그게 SBS 코미디가 예. 없어지고 난 지 5년 만에 저희를 뽑은 거예요. 오, 5년 만에? 네, 방송을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코미디언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뽑았는데 다 어디 딴 데로 다 뭐, 가신 거지, 선배들이. 뭐 그리고 바로 위키수가 지상렬이래. 지상렬, 뭐 윤정수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오더니 나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뽑히신 분이라고. 거리를 두는 거지. 거리를 두는 최악이야. 거, 네, 벽을 두는 거죠. 네, 다가가지 못하게. 그래서 뭐 나는 뭐 맞아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고. 예. 아, 더 슬프네. 네, 좀 그런 게 좀. 아, SBS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역사가 없다 보니까 코미디언실도 없고 뭐 이렇게 나오고. 존댓말이 제일 슬픈 건데 진짜. 아,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저는 MBC 썰을 풀고 여기는 또 MBC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뭐 10달이 2달이 놀리지만 대단한 사람인 게 MBC 공채 개그맨 시험 합격했죠. KBS 시험 합격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 한 번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공채 개그맨 시험을 두 개나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거지. 입시 위주의. 아. 시험장에서만 깡이 있고요. 전형적인 입시 시험장에서. 입시 위주. 예. 종로학원 다녔대. 예. KBS 보기 전에. 아니 근데 저희 얘기하자면 저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은 안 믿어. 뭐냐면은 여의도잖아. 맞아요. 여의도 있어요. 여의도에서 핸드폰을 못 만집니다. 여의도 내에서는. 자, 코미디언실이 있으면 또 하나 뭐가 있냐. 물을 못 마십니다. 웃기죠. 아,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정수기가 맞아. 있는데 물을 못 마십니다. 선배들이 네. 있을 때. 맞아. 왜냐면 물 먹는 꼭 그게 꼴보기 싫다고. 맞아. 후배는 마실 거면 선배들 없을 때 네. 마셔야 돼. 물을. 맞아. 그리고 당연히 전화 받을 때는 나가서 어디 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거 당연한 거고 전화 받거나 기본적인 거예요. 전화 선배랑 통화하고 있으면 끊으면은 먼저 끊으면 절대 안 되고 종료 같은 누르면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새벽 선배가 끝날 때까지 퇴근하실 때 한 분이라도 맞아. 근데 맞아. 최악의 선배는 뭐냐면 자기 새벽 행사 나이트 행사 끝나고 1시에 와가지고 야 니네 개그 안 짜니? 이러면은 아 지는 1시에 와놓고 나는 아침 7시에 왔는데 아 있었어요 확실히. 한 분 있었어. 그런 것도 있었고. 누구한테 제일 많이 맞아봤어 송원은? 아 진짜 궁금해서. 너 같은 애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맞을까? 말을 못하겠지. 아 근데 형 KBS 가서도 맞았어요? 이니셜만 좀 얘기해봐요. KBS 가서도 맞은 적은 있죠. MBC 집합이랑 KBS 집합 두 개 다 당해봤잖아. 예. 두 방송국에서 겁나 맞았게. 이거 어떻게 보면 K1과 UFC 다 맞아본 어떤 네. YG 식당과 JYP 식당을 네. 다 맛본. 자 어디가 더 찰져요? MBC랑 KBS. 어디가 더 맛집이냐? 어디가 더 맛집이냐? 집합 맛집은 더 쫀득쫀득했고 찰졌던 거는 MBC입니다. 뭐 어떻게 달라요? 결이 달라? MBC는 좀 인격적으로 아니죠. 더 맛있다는 건 더 이거죠. 그러니까 짐승물이에요, 짐승물이. 인권 유린 뭐 이런 거. 예, 거의, 아 근데 내 인권은 없나? 근데 웃긴 건 이 형 집합을 내가 했어. 아 맞다. 내가 한기수 선배라. 내가 선배니까. 근데 같은 공간에서만 있었지 군 선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집합을 하면 선배들이 하고 하는데 나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무관수행이었지. 나는 안 그러다가 잘해요. 날부터도 잘해요. 더 얄미운 거야. 아 굴려버릴까? 차라리 막 때리고 개새끼 너 아유 신발새끼 그런 집합하고 소소하다 풀어. 이제 나갈 때
잘해요. 우리끼리 보고 있으니까. 걔가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이가 어리게 들어왔잖아. 예, 예. 어리게 들어왔잖아. 타라보다 형들이야. 아, 지금 나이가 더 많죠, 홍원 씨가. 아예 제가 다 많아. 아주 이제 선배고요. 예. 아, 좀 잘해요 좀. 예. 허니 씨. 예. 좀 잘해요 좀. 인사 좀 하고. 예. 그런 애들 얘랑 성은채 뭐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때 21살인데 그때 상여병이 뭐 30살. 예, 맞아요. 영옥 씨라고 지금 이름 받고. 정이랑. 정이랑 씨. 야.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때린 좀 있어. 폭력적인 집합 유형이 있어. 맞아요. 폭력형 말도 안 해 그냥 때리는 사람. 그냥 때려 그냥 이유 없어 때려놓고 보는 거야. 폭력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형. 아 맞아. 너하고 너는 뭐 그게 더 싫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방송국을 좀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KBS 개콘할 때 개콘할 때 이제 집합이 걸린 거야. 집합이 걸려가지고 뭐 물어보자. 그 선배들은 항상 그거를 물어보더라. 아, 집합 시킨다. 네. 너 몇 기야? 물어보자. 몇 기야? 이걸 물어봐야죠. 네. KBS 몇 기입니다. 몇 기입니다. 나 혼자 SBS 6기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헷갈려. KBS 기수를 받은 상황이었거든. 16기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너 몇 기야? SBS 6기입니다. 뭐? SBS가 왜 KBS에서 집합을 받아? 또 그 선배의 황당한 표정을 잊을 수 없어. 6기면은 유재석 선배님보다 기수가 높은 거거든요. 아. SBS 6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더 있냐면은, 아, 그러면 MBC 개그맨 MBC한테만 집합, 원종 콜이 있어요. 원종 집합. 뭐냐면, MBC를 나가서 다른 방송사 선배들한테도 실수를 하면 전화가 옵니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원종 집합이 걸려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우리들 랜드라고 있어요. 여기로. 네, 우리들 랜드 찜질방인데 개그맨들한테 한대 무료로 해줄 때인데 내가 거기 갔어. 갔는데, 노우진, 우진이 형. 이제부터 친하니까. 내 방송 나왔었고. 우진이 형이 있는데 대선배잖아. 네.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벗고 있었어. 네. 사우나니까 나는 옷을 입고 있고 아 이건 좀 예의가 아니겠다. 선배님은 나체인데 선배님은 옷을 입으면 인사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네. 이 탈의실이 너무 넓으니까 옷을 입고 가버리신 거야. 못 찾았어. 오. 네 근데 오. 그 다음날 야 최우라 미쳤냐? 너 인사 안 하고 다니냐? 너 위아래로 다른 선배 그렇게 노려보게 돼 있냐? 내가 이제 노려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집합도 당하고. 원정콜이 있었어. 원정콜이 있었어. 근데 오해를 좀 풀고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잘못했을 때 그냥 집합시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막 잘못을 찾으려고 막. 아, 하면은. 애를 쓰니까. 그게 좀 짜증나는 거죠. 아, 그런 거죠. 아, 노진이 형님이 그 형님 봤을 때 내가 잘못했던 거지. 그죠. 같은 경우는. 우리들 랜드 하니까 나 생각나는데, 예. 우리들 랜드. 와, 나 아직도 왜 그런지 몰라. 이름도 기억나. MBC 드라마 히트라고 있어요. 아, 히트 하정우 씨 나오고 고현정 씨 나온 거. 난 진짜 그때 왜 그랬는지 나 고소하고 싶어. 왜? 사우나잖아.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옷을 다 벗잖아. 찜찜한 자고. 그럼 화장실 들어가서 좀 그 안에서 잤어요. 나왔는데 촬영을 하는 거 거기서. 드라마 촬영을. 다 옷은 입고 마동석 씨 입었고 나 혼자. 나가야 되는데 앞에 조명팀들이랑 다 있고 아니 드라마 촬영을 할 거면 사람을 빼고 해야 되잖아. 스태프들이 자 콜 들어갈게요 하고 나 그 소리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나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탕에 있었어요. 부럽겠네 나. 예? 아 부럽죠. 아 진짜 부럽죠. 나 그때 진짜 너 아쉽죠. 지금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때. 말이 안 되죠. 그때 딱 마동석 성대모사를 딱 따왔나 보네. 마동석 아 했어? 나 처음 들어봐. 성대모사 해? 아 구경 이거 좋아할 거예요. 한번 해봐요. 진짜 오랜만에 선배 앞에서 네. 재롱 한번 떠는 건가? 네. 아 잠깐만요. 이게 또 긴장됩니다. 이게 선배 앞에서 할 때는 복사기야. 아, 못하는 게 없어. 잘 못 따겠네. 해볼게요. 팀은 나와. 나도 야 오 야 너 개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어? 너 제대로 해. 빰딱을 오오오오 아 요즘에 밀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오, 네, 뭐야? 요즘에 밀고 있는 거는 요즘에 조금 밀고 있는 게 이게 좀 약해서 제가 봐봐 물음표가 올라 요거 아 이거 호불호 갈려요. 요건 호불호가 좀 갈려요. 제가 아니, 요거 아니, 아니. 너무 똑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요즘 요거 주짐 주짐모 어떤 주짐모 늙은 주짐모 예? 아 주짐모. 늙은이라뇨 예 영화 짝귀에 예? 짝귀 예. 하면은 주짐모 씨는 나 그렇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어. 네 딸 어떻게 할 거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와, 진짜 파괴야. 어렵네. 자, 죄송합니다. 네, 최초로 4-6년 내내가 얘가 최초라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안 따라했어. 그러니까. 최국 씨 따라하고, 이혁재 씨 최초로 따라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또 재롱 한번 합시다. 이혁재 씨는 이제 개그맨들 사이에 있으면 지금 이 토크다. 이 토크에 이혁재 선배가 있었다.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줘요. 선배님 뭐. 선배 요즘 뭐 방송 괜찮으십니까? 지금 방송 괜찮아요? 약간 너는.
형이 봤을 때는 방송을 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지. 우선 기본적으로 강호동 유재석부터 내려오는 방송가의 느낌이 있는데 약간 너는 약간 좀요? 약간 투머치. 어. 야, 아까 무슨 방송이지? 누구 박지성? 누구? 야, 아까 박지성 손흥민 일부러 약간 틀린 거 있지? 잘 안 봤다는 느낌으로. 야, 그래 손흥민이다. 흥민이면은 예. 형한테 얘기했으면 형이 바로 국대 라인이거든. 허정무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면 메이드가 되는. 아, 디테일. 아, 디테일하게. 아, 예. 크크 난리 났네요. 보고 싶네요. 예. 덕재 형 진짜. 예, 보고 싶네요. 어, 요즘 유튜브에서 정치 시사 방송 하세요? 어, 예. 어, 본인이 예전에 시사의 중심이었는데. 예, 어. 와, 시사 방송 하세요? 잠깐만, 채팅창 올라왔거든요? 제보 올라왔습니다. 최국형 살짝 지친 것 같으느라고. 어, 힘드네요. 담배한테 예. 피고보시죠. 예, 예, 예. 그쪽 방송은 그냥 피더라고요. 아, 그럼, 아 그냥 예, 막 피지 뭐. 예, 저 가셔서 저기 대기실에서. 담배한테 저 타짜 아, 저 교수님 맹키로 네. 옆방 한번 갔다 오세요. 예. 여기는 아이코스도 여기서 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안 돼. 전자담배도 안 되고. 예, 저런 절로 갔다 오시고. 아, 예, 예, 갔다 오세요? 아, 다녀오세요. 다리 가면 또 시청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긴 거는. 아, 홍보인 빠지면 또 시청자 빠지는 거 아니냐고.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3천 명에서 딱 멈춰 있거든요. 3천, 3,200에서 딱 멈춰 있어요. 어디 있는 거야? 예, 여기 이제 노안이시면 안 보이실 텐데 네. 여기에 딱. 아, 자, 아, 3천. 아, 아주 좋은 겁니다. 야, 여자 없이 구기영이 3천. 아, 토크죠. 토크의 혀임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재작년에 그때 처음 그때 했을 때 2천 몇 명이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것도 막 난리 났었는데. 아, 3천 명. 구기영은 최고라고. 재밌게 말하는 건 만 명도 넘고. 3천 명이 나의 지금 우리 방에 지금 100배가 더 많이 들어온 거야. 형님은 셀 수라도 있죠. 예, 예, 예. 좋습니다. 어우, 저 헌수형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아, 그럼 재밌게 또 토크를. 아, 손원수가 또 왔었죠. 예, 그럼요. 나왔다 왔죠. 예. 아, 유튜브! 예, 손원수! 예, 우리 최국! 유튜브. 예, 최국 예, 유튜브 많은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 나중에 아, 제 유튜브 올라가니까. 예, 예 좋습니다. 아, 허니 형. 예. 오늘 또 이런 토크를 하고 나면 이런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생각이 또 날 거야. 뭔가 드는 생각이. 많은 생각이 좀 나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그쵸? 예. 예, 입만 예. 떠들고 있지. 여기서 예. 여기서 아니면은 뭐 제가 약간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예. 예. 저랑 이렇게 하는 두 남자 토크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게스트만 바뀌고 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볼래요? 아 제가 뭐 도움만 된다면은 저야 좋죠. 진짜. 그 대신 홍원 씨가 해야 될 게 있죠. 아, 섭외. 섭외. 저는 뭐 저 핸드폰 때인데 호불호 때도 제가 직접 섭외를 했거든요. 힙합 말씀하실 때 바로 슬리피 형 바로 말할 수 있는 슬리피 거예요. 슬리피 형? 예, 슬리피 형 또. 게스트로 나왔었거든요. 아 그러네. 네. 슬립. 어, 그렇지. 예, 네, 제가 또 그리고 저는 어허. 일단 아까 그 손흥민 보셨죠? 어. 연락 대한축구협회 안 된다. 조중현 아니 아니 그냥 가요. 저는. 가는 거구나. 전화 통화 그냥 때리죠. 그러면 제가 형한테 지금 저기 나가서 누구 섭외 와요. 그러면 바로 걸로 갑니까? 전화 그냥이에요. 정준영 씨 섭외해 주세요. 지금 아 요거 못 봤네요. 그... 알겠어. 요거 못 봤네요. 요거 뭐 어려웠죠? 요거는 공이 럭비공 양측이 50개가 던져오는데 어떻게 받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양아치 같이 했네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로 예. 그렇게 하나 해볼래요? 아, 좋습니다. 저요. 뭐. 약간 라디오 방송에 도움만 된다면은. 아, 그럼요. 아니, 오늘 보니까 합도 잘 맞고 예. 너무 또 잘하셔서. 아, 대본이 없이 이거 이때 이건 예. 군 선배 잘 받아주니까. 아, 저희 방송은 대본 있으면 그게 더 재밌어요. 그렇죠, 맞아요. 시청자가 작가입니다. 맞아. 시청자 안 들어가는 작가예요. 거잖아요. 예, 봐봐 이미리 씨, 포스트 도잉님 뭐 이런 분들이 유승준 불러줘요라고. 예, 그건 제가 별로입니다. 예. 제가 뭐 불편하진 않은데. 아,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최고 TV 구독자 875명. 와, 요번 담배 맛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와, 예. 875명.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슬리피도 아시고 예. 개그맨들도 좀 개그맨들도 많이 알잖아요. 아, 뭐 예, 그쵸 경환 선배 경환? 허경환? 허경환 선배는 뭐 허경환 가능합니까? 박성광 친합니까? 박성광 선배는 이제 야구 다닐 때 저희 또 코치님이셨죠. 허경환 박성광 친하지 않고 제가 허경환 선배님이랑은 따로 연락하니까요. 경환 선배가 하긴 근데 나도 이제 KBS의 라인이 이제 서태웅 아 워낙 많잖아요. 내 친구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내 친구인데 세미 아 이제 잠 미안 친구 세진이 아, 세미는 제 친구 세미고요. 승예 괜찮은데요. 원래 경환 선배 제 방송에 그 게스트로 부르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예의가 아니잖아요. 재방송으로 부른 다음에 뒤풀이를 자기 방송으로 키죠. 아우 저는 안 켜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안 켜주겠습니다. 철저하게 정윤종 대하드 봉준이가. 김연아 선수요. 네, 구본승. 아니 김연아 선수는 너무 세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전화를 보는 거죠. 제가. 설리 섭외 될 것 같아요. 형 설리 한번 섭외해보죠. 설리? 그냥 예. 그냥 형 설리를 따라다녀봐. 인스타 보면서. 인스타 보면서 행적지를?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부담없이 가서 최근 TV 한번 나오시려고 그냥 사라지고. 그런 건 나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한
6개월이면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할 것 같아 나 설리. 예, 날 것 느낌으로. 어, 설리 괜찮은데? 뭐 설리가 나온다고요? 어 설리. 그리고 또 미스 코리아 진 김주리님 어떠십니까? 나왔나요? 미스 코리아 진 김주리? 김주리를 알아? 제가 그냥 어, 아세요? 어? 뭐야? 어. 제가 그냥 그때 인터뷰할 때 그냥. 어 저 김주리. 어? 오 대박. 존년데요? 예. 저 볼게요. 저 인스타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은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어. 자 어, 볼게요. 정주리 말고. 네. 아니 한번 인터뷰했다고요. 어어어 어, 그래요? 연락 잘 알아요? 헌터뷰. 네. 헌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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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있었던 단어죠? 아 뭐야? 근데 채팅창에 박탈당했다는 뭐야? 미스코리아 박탈은 무슨 미스코리아 이슈야? 박탈 아,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박탈은 다른 분이고. 어 그것도 알아요? 어떻게 저 어.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 누군가 박탈당했겠지. 근데 김주리 씨는 아니에요. 어. 네. 아, 이분인가요? 야 이쁘다. 아니 지금 얘가 그냥 인터뷰 한번 했다라는 거야. 뭐 친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 섭외 아 그래 아니면 저는 뭐 무대뽀 그 섭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어, 제 두 명 보는 방송에 모델을 게스트로 나온 건 무대뽀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근데 게스트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홍원 씨는? 아 했었죠 여자 여성 우리 게스트 어. 모델 분들 근데 그때도 막 그때 시절자 늘죠. 어. 그러다 혼자 있을 때 없으니까 아, 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자 말씀드리는 순간 최고 TV가 구독자 800명을 넘어서 886명! 아! 1000명! 야 잘한 야 될 수도 있겠다.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기분이 다르지. 오, 아니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데 1000명 넘는다고 저희한테 좋은 건 없지요. 예를 들면 뭐 다 뭐 최군 TV의 여자 게스트 누구를 추천해 주겠다든지 뭐 저희도 뭔가 하나는 1000명이 되면 제 방송에 최군 씨가 게스트로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못 나가죠. 아 나줘요. 아 저 계약 때문에 못 나가. 아 그러지 말고 네. 네가 나오는데 네. 최군 아니라고 그래. 아 마미선처럼. 마미선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그래 그냥. 아 안녕하십니까. 박군입니다. 아,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에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아 좋은데요. 어 그때는 이제 날씨만 입고 와. 복면 게스트로. 옷도 필요 없어. 어. 그냥 날씨만. 어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시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많이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까 많이 올라오는 게요. 구기영은 SBS인데 어떻게 개콘을 하셨는지 그렇지 그런 것도 궁금하지. 사실 글이 없었어요. SBS로 갔는데 그때 제가 그 이봉원 선배 사무실에 제가 네. 어, 계약을 B1? 예, B1에 오. 사람을 알아본 거지 이봉원 선배 크게 잘한다 그래서 네. 계약을 했는데 이제 박미선 선배가 와이프잖아요. 네. 박미선 선배가 이제 개콘 봉숭아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아하, 그때였어요? 네, 네, 아하. 네. 그때 이제 박미선 선배가 이제 딜을 한 거지 개콘 PD한테. 그때 개콘이 한 35, 6 나올 때야. 어. 네, 그럼 내가 가는데 우리 애들이 있다. 어, 윤성호 최국이 있다. 어, 네, 우리 애들을 가, 네, 가서 좀 거기 가서 좀 하게 해달라. 꽂은 거네요. 네, SBS 코너가 없으니까. 어. 근데 어. 가긴 그래서 갔어요. 어. 갔는데 바로 뭐 코너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야. 거기서 코너를 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짤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남이서 성대모사 하셨잖아요. 그 딱 그때부터 등대고 하는 코너 아니었어요? 어, 예. 총 들고 미션 임파서블 걸로 이제 도쿄성. 예. 어 재밌었어.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 코너를 한 거죠. 예, 그때가. 남이서 성대모사 지금 하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 형 이제 안 해요. 지금 안 똑같아. 그래서 어 남이서 똑같은데 최근 TV 정말 재밌어. 진짜 정말 정말 재밌어. 어 별풍선 많이 발사했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오랜만에 하는 거. 나도 2억제 했는데 형도 하나 해줘. 얘 아, 유재석 되잖아요. 얘가 유재석을 한다니까 여러분. 홍원 씨가 MBC에 딸려 갔어. 무한도전을 했었잖아. 아 그것보다 더 웃긴 게 제 그 리액션 유재석이 1000개예요. 개수가 1000개인데 한 번도 안 터졌어요. 네, 여자친구가 아우 한 개여도 보기 싫다. 아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예 예, 이제 또 학교 다 하네. 어, 예. 너 여자친구도 있니? 아니 그럼 여자친구라도 좀 들어오라고 그러지 그랬어 아까 손흥민 할 때. 야 손흥민 여자친구랑 좀 채팅 좀 치라고 그러지. 여자친구 웬만한 시청자 모니터가 세요. 재미없다. 여자친구랑 어. 방송을 해. 그러면 사람 많이 봐. 맞아. 이쁘지. 아 예 미인이죠. 어 같이 해. 왜 헤어질 거야? 그러네. 헤어질 거. 마음이네. 왜냐면 네. 영상을 안 남기네. 어 약간 홍원 씨가 얼굴이 살짝 김래원 필이 난다. 진짜로. 윤다운 필입니다. 예. 아니. 아무튼 제가 네. 아 예. 어쨌든 뭐. 나 지금 몇 살이에요? 31살이요. 또, 아, 예, 윤다운 닮았고. 아, 저 그리고 이제 아마 5월 달에 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누가요? 아, 제가요. 에? 예. 아, 진짜? 어. 예. 결혼까지 한다고? 그냥 앞뒤 앉으기로 한 거야, 그냥? 아버지께서 어, 정신 차려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아. 갑자기 하신, 갑자기. 집이 좀 사는구나.
아니, 그런 건 별개로. 네. 아니, 근데 웃긴 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뭐 아직 많이 남았어. 야, 무슨 결혼 발표를 이따 소주 한잔하자 이런 것처럼 얘기하냐. 아니, 뭐, 이런 건 얘기를 아까 초반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네? 아니, 뭐 다들 뭐 먹고 살 진짜로? 예. 네. 아이고, 5월 며칠? 아, 뭐. 예. 너 지금 정한 거지. 너 지금 하기로. 지금 아까 형님 6억 느낌입니까 지금? 아 뻥이야? 아니, 진짜 5월 예 5월 아 진짜 오, 와 축하해요. 와 이거는 거의 100%가 임신인데. 그치 임신이지. 아 진짜 아니에요. 바로 하는 건 임신인데. 아 진짜 아닙니다. 아 그래? 진짜로? 오 축하해. 예. 아 형님 먼저 하시면 돼요. 초혼이야 초혼? 예방 여자분 초혼이야. 그럼 나 여자친구 공개하는 방송 내 방송 컨텐츠 한번 하자. 어 그래 그래. 아 형 아이디로 해서 하자. 어, 아유, 아니면 여기서 신랑친구가 입장을 해. 야 하객이 몇천 명이야 인마. 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중기금은 별풍으로 받자. 어 별풍으로 받고 어. 쉐어하면 되잖아. 그럼 봉투 얘가 받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입장만 하면. 예. 네. 축가는 내가 할 테니까. 아 어떻게 알아볼 테니까. 결혼 어디에 나갈 거야? 인천? 서울? 아니요 여기 이쪽에서요. 어. 강남? 예. 오, 왜? 오. 형 인천 사람이잖아. 아 근데 여기서 이게 뭐 이제 와아 이게 너무 사담이니까 예. 네. 구경님 썰 풀어주시죠. 결혼식 차에 누가 하나요? 허경환 허경환 아니 지금 최군이 봐야 돼. 아이 유명한 사람이 봐야죠. 아유 그거 제일 유명하시죠. 결혼식은 무조건 양가 부모님이 알아보는 사람이 하는 게 왔다야. 어 그래야지 뭔가 신랑이 어깨가 올라가지. 누가 해요? 아 지금 일단 아직 왜 아직 아 후보가 있다면 위시리스트. 아 원래 김준호 선배님이 해주기, 먼저 아, 해주기로 하셨는데 아, 지금 안 되죠. 시기가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니까. 내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시기 시기인 줄 아. 이 얘기는 여기서 지나가죠.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얘야. 아니 얘 오실 때 골프채 하나 갖고 오시라고. 미안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왜 안 받아주냐? 야 아, 기사, 이런 건 받아줘야죠. 기사님이 기사낼 때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돼.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그 마음 네.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그러면. 누구? 김준호 선배님 말고. 아 지금 아, 너무 제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위시리스트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일단 여자친구는 일단 허경환 선배. 아 허경환이 형 좋지. 네. 주례는 니네 방 회장님? 주례 없는 결혼식. 아, 근데 회장이 이쪽 은퇴해서 아, 진짜 예, 공교롭게 주례가 없네요. 전 회장님이 친아버지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 모르고 이해전을 존나 했대. 근데 이상한 시기들 아시아 씨발 비가 무지하게 내리는데 대학로에서 노래 부르래 새벽. 그걸 심수봉도 못해. 박정희 심수봉 시켜도 못해. 나 회장이 아빠래. 너 웃긴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가 회장인 거. 그거를 강아도 우리 강아 궁이 있거든요. 허나 힘드니? 아니 힘들어. 아니 뭐 아, 방송 봐. 아니 안 아, 안 보지. 난 몰라. 네 방송. 소주를 갑자기 두 병 드셔요. 뭐 이 구역의 주인은 나다 느낌이야. 내가 네 회장이다. 아빠가 회장 대박이다 진짜. 와 너 최고다. 무슨 조선일보 그쪽 그 네. 일간지 반간지 알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 옛날에 네. 내가 대전교도소 행사를 간 적 있어요. 대전교도소에 그 죄수들 모아놓고 행사한 적 있어. 진짜 그러니까. 네, 게스트 그 가수가 하리수였어. 왜 하리수인 줄 알아? 왜? 혹시나 뛰어올라서 뭐 할까봐. 하리수를 데리고 온 거. 사고 날까봐. 사고는 하리수를 데리고 왔더라고. 왜? 아니 애매해. 올라오기 좀 애매해. 네, 애매하잖아. 어떻게 될 거야. 행사를 했어요. 아니, 하리수 씨도 여자예요. 네, 네. 아, 아름다우시죠. 행사를 네. 잘 했어요. 어, 네.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 네. 흘러서 내가 거기서 개인 방송이 이제 시작했잖아. 네. 오늘 순간 시청자가 한 명 들어와. 아, 얼마 전이야? 작년인가? 작년에.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 씨. 어, 예, 누구세요? 네. 저 그때 대전교도에서 행사할 때 그 죄수였습니다. 죄수였대. 석방돼서 여기 들어온 거야. 와. 석방돼서 들어온 거야. 끈끈하다. 어, 그 죄수가 3,800몇 번이었나 그때. 아, 진짜로. 386입니다. 진짜로? 와. 나는 방금 죄수를 만났다니까, 죄수를. 와. 쌌어요? 응. 강릉이를 쌌어? 아이, 안 쏘지. 아, 뭐, 석방 가도 되는데 돈이 있겠어. 돈 없죠. 예. 네. 어, 난 그래서 그게, 그것도 되게 절묘한 만남이라는데, 아, 회장의 친아빠는 못 이기겠다. 아, 회장의 친아빠는. 죄수가 뭐. 시청자냐? 네. 회장이 친아버지냐? 아, 기가 막히네요.
아 진짜 이건 실화예요. 네, 우리 방 우리 시청자들도 알아. 아, 우리 방 다들 열혈에 계시거든요. 홍군원이 짜리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좀 밀어내주세요. 열혈 순위 볼 때마다 오열할 것 같아. 아 진짜로? 네, 방송도 들어가 볼게. 네. 손 넘기다. 우리 회장은 안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바뀌지가 않는다. 잠깐만. 잠깐만. 홍이 형 방송국인데 실제로 자 여기서 아버님이 누구신가요? 홍군원 이장이요. 10등. 어, 지금 12에 계셔. 아, 많이 늘어내신 거예요. 그러네. 아, 근데 되게 멋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딱 밀어주고 이런 거 후원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되게 또 개그감이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야 여자 인터뷰 그만하고 나랑 방송해. 막 세 명 있는 거야. 아, 그냥 방송을 즐겨 허나 방송을 즐겨 즐겨 하는데 아빠도 시청자 없으니까 야 이 케이 새끼야. 시청자한테 욕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아 시청자한테 와 제목 구독... 때문에 구매할 걸 봐. 얼마 남았어? 아이하 와. 와 이거 진짜 구독자 수가 급등하네요. 아 아닙니다 형님. 아 역시 제목님의 파워. 쿤TV 우리 구기 형 더 구독 많이 보내주십시오. 와 아, 진짜 가겠다. 아 근데 진짜 이런 타이밍에 좀 그런데 그 이미리 씨? 예 이미리 안 썼어 아직. 아직 기다리고 미리야. 혹시 계시고. 아 얘가 지금 아니, 아까 4억 쓰셨다 그래가지고 지난달 적자인가? 미리 씨 저희 팬가입 좀 해줘. 아 미리야. 신하에 이름 자체가 흑자거든요. 야 저 오빠 좀 아 운전하러 가셨다가 아, 좀 이따 오신다고. 면증 세워줘라 좀. 아 운전 잠깐만 어디 뭐 통영 형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로? 아 신혼집 이게 또 4월 25일 날 또 발표가 나와가지고 무슨 발표? 기다려 청약 뭐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일단 뭐 지금 역곡 쪽인데 일단 후보 아직 모릅니다. 아 좋다. 형 진짜 육아 방송도 하고 해서 아 결혼하니까 형이 형 진짜 잘 돼야 돼. 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형은 아, 미혼이잖아요. 내가? 형 결혼하셨어? 나 결혼. 준이 모르냐? 아 아들 있는 거 알아요. 어.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아 맞다 형 결혼식 나 갔었다 너 왔잖아 그 샘 해밍턴이랑 같이 결혼했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맞네 기억나 야 순간 나도 설렜잖아 어 나 안 했나? 나 가슴 설렜잖아 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어, 그래. 아 맞다 결혼식 나 갔었다 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뭐 예 다 일장일단 있는 거고 네 일장일단 있죠 어? 네. 혹시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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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할 뭐 해도 되고 뭐 뭐 있어? 뭐 있어? 아니야, 아, 뭐 있네, 뭐 있네. 없어, 예. 뭐 있다. 최고 씨 어디 결혼은 어떻게? 안 받을 계획이? 안 받을 거야. 안 받아요. 뭐 있네. 예. 어, 나 지금 방금 그 손흥민 그 생각. 어, 홍원된 기분. 아 손. 여기서 안 받으면 어디다 얘기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 다 책임은 좀 아시겠죠. 네. 아, 홍원 씨는 잘 될 것 같아. 아, 이거 형 진짜 잘 돼. 여러분들 저 도와주세요, 홍원. 이거 진짜 끝까지 꾸준하게 해야 된다. 네. 진짜 이거는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네, 안 되고. 근데 이제 아내가 있고 이제 처가 생기는 거 아니야. 네, 형 진짜 책임감이. 그러니까. 좀 우리 분위기 다운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야, 그럼 회장 바뀌겠다. 아버지에서 저 장인어른 하겠는데. 뭐 이렇게 어, 있어요? 너 어쨌든 이제 결혼 앞두고 있고 뭔가 이제. 책임감이 있을 텐데 네, 솔직히 네. 요즘에 방송이 잘 안 풀렸잖아. 예, 솔직히 예. 아, 막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자꾸 아, 예. 지금 또 이거 이 질문 자체가 받아주면 안 돼요? 질문 자체가 아 요즘에 지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정말 이제 대리 운전도 너무 이거 없어요. 어떻게든 벌어야 돼.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일단 혼자 살 아, 이거 너무 잠깐만 이 주제가 아, 대리 운전도 가끔 이렇게 하면서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얘 너 아니 이게 어째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일단 월세는 내야 되니까 아 그래? 예 근데 잠깐 이거 너무 무거워요 예 아니야 아니, 있는 얘기 하는 게 이게 인방이지 예, 예. 아 근데 장거리는 또 많이 받으니까 장거리 위주로 해 장거리 위주로 장거리는 그래도 연예인인데 씨발 자존심이 있지 장거리 위주로 해요 장거리 울산이나 이런 데 많이 주니까 근데 지방 분들이 또 유독 옛날 네. TV를 많이 바보 상자를 많이 보셨어가지고 어 이럴 때 아 정말 민망하죠 닮은꼴입니다 아, 아 알아본 적도 있어요? 예 어. 네, 그런 적 있었죠 알아보면 아, 저기에 그 네. 그 네가 대리 업체를 운영한다 그래 그냥 운영한다 그래 운영한데 이거 홍보 기업 나왔다 네, 이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이수근 선배처럼 아, 그래, 그냥, 내가 사장이다 그럼 믿어 믿어 아, 이벤트로 예, 예, 예. 예, 예. 전단지 전단지 이왕 하는 것이면 좀 멋있게 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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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 멋있게 하자 예. 이걸 살려주시네 아. 윤다운 전명훈 나도 저기 가끔 한다고 하잖아 사람들한테 아예 강냉이 가끔 하는 거야 맨날 해
맨날 해. 아, 아, 구경. 어, 형님 더 재밌어지셨네. 구력이 네. 있죠. 네.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제 뭐 솔직히 이제 공중파나 이런 방송 불러주면 좋고 뭐 하면 좋은데. 어,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뭐 그거 옛날처럼 그거에 대해서 막 그게 없어. 옛날 이재성이 돼야겠다. 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난 이제까지 태어나서 아니, 한 방송 중에 네. 최근 씨도 그거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개인 방송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좋아서 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한 게. 좋아서 아, 진짜? 네, 좋아서 한 게. 근데 요즘에 좀 그렇지 안 터지면 또 안 터지면 그렇지. 막 미워져 애들이. 그런 거 알아? 맞아, 맞아. 어, 이게, 개새끼, 나 숨만 쉬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죽으려고 하잖아. 그럼 좀 몇 개 쏜다? 죽으려고 하면? 어, 내가 막 너무 힘들어서, 아, 씨발, 그만둬야 되나 할 때 조금 싸줘요. 다시 인공호흡기를 붙여줘.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뭔지 알죠? 막, 아, 그럼 또 해야 돼. 진짜 네. 들어와 준 게 고마운 거 같아. 미운 거. 아,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방, 다, 뭐, 최근 씨도 그렇겠지만, 많이 터지면. 터지면 되게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고. 아, 좋지. 텐션이 올라가니까, 형님의. 애들이 그래. 어, 형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군요. 안 터질 때 제일 이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는. 뭐야, 뭐야. 와, 왜 이렇게 풍력 죽었어? 와, 형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못 받았네? 속으로는, 형 씹새끼야, 네가 쏘던 거야, 씨. 어. 근데, 아이, 그러게, 형이 요즘 많이 못 받았네? 이렇게 살짝 긁는 애들이 있어. 그지, 살살. 어, 이거밖에 안 보네. 최군 형 다 죽었네. 말하면서. 또 그런 애들이 있어. 어, 자기 아이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목탁치는 목사님이면, 지가 이렇게 써, 채팅을. 목탁치는 목사님이 만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아. 지가 채팅을 이렇게 써. 어, 그러면, 뾰족한 걸 찾아. 내가. 이 개새끼를. 이거를 씨발 어떻게 죽냐? 너 어디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수장님 뭐 그런 게 있었어. 네. 어, 지가 그럼 싹때 만개를 처음엔 속으셨거든 살짝. 어, 처음에 속으셨어. 이렇게 되죠. 어. 아프리카 초창기엔 그런 것도 있었어. 별풍선 해킹을 해가지고 쏜 것처럼. 네. 농부의 마음. 나 아직도 그러니까. 기억하잖아.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 닉네임은 너무 착한데. 5,000개를 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방송하는데 10명 보는데. 내가 막 리액션 몇 시간 한 것 같아. 알고 봤더니 해킹해가지고. 아이고. 옛날엔 그게 있었어. 지금 별풍선 해킹해가지고. 안 쐈는데 쏘는 것처럼. 와. 아유, 그러니까. 너무, 아, 닉네임이 너무 착한데.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 파머 마인드. 아직도 기억해.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더라고. 경민처럼. 아. 어, 저렇게. 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어,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언제 끝나요, 근데 이거? 아, 이제. 거의 끝납니다. 예, 끝나는데. 1000명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건 근데 어차피 유튜브 또 올라가잖아요. 예. 오! 65명 남았어! 65명 남았어! 와! 아, 여러분들. 형님 곧 실버 버튼 받겠는데요? 아니, 다 아시나? 여러분들, 우리 최국TV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구독 한 번 예, 여기 최국TV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치 시사 재밌고, 아이디어 있는 거 굉장히 많으니까요. 진짜 아니래요. 예. 정치 시사. 아, 있다고 합시다. 예. 어그로도 많고, 있고요. 아가씨도 많이 나오고. 예, 예쁜 것도 되게 많고, 여기 보면 자극적인 것도 예, 많고, 생활 정보도 많고, 슈퍼카도 많이 나오니까. 뭐, ASMR도 있어요. 청와대 ASMR이. 아, 그거 보시면 아세요. 예, 예. 아, 그거 보시면 아세요. 그거는 다 있어요. 완전 망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예, 아이코스 담배 연예인 최초 예. 담배 여러분 예. 리뷰 방송 예. 아니, 아이코스에다가 불을 붙여 펴봤어요. 어. 한번. 예. 어. 그런 거에 따라 뭐 이렇게 형 유튜브 하신 지는 몇 달 된 거예요? 이제 3개월 지났고 4개월째 들어가고 있죠. 와. 근데 영상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냥 막 찍었어. 뭐 편집자도 여기. 있고 사무실도 있고 진짜 예. 시간도 많고 954명 돌파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1000명 찍기 전에 종료하는 게 뭔가 아. 좋을 것 같아. 방송 아. 끝나고 사람들 더 몰려가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리고 그게 좀 더 간지나죠. 탑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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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탑비는 다르다. 이 멘트 자체가 이게 다르네. 결이 다르네. 탑비.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은? 네. 네. 어 그래도 딱 2시간 채웠네. 어 좋습니다. 아 근데 2시간도 아니야. 우리 원래 그거였어. 9시 방송이었는데 더 일찍 시작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존의 가수들 뭐 걸그룹 나왔을 때처럼 뭐 형식적인 마무리 멘트 안 할 거고요. 네. 그냥 솔직한 마음만 담아서 최국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네, 뭐 그것 때문에 네. 나오신 거니까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잖아요. 네. 네, 만족하시잖아요. 아 만족합니다. 예. 대만족이에요. 예. 아 역시 최고. 뭐, 아 이래서 최군 최군 하는구나. 네.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괜히 여러분도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막 행복하시고 이러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아 예, 알아서 잘 하겠죠.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네. 예 방송은 바로 안 할 거고요. 저희 좀 사람 좀 나눈 다음에 저 또 개인 방송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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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할 말 하니까
아니 뭐 진짜 못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얼음이 들어갈 뻔했어요. 허니 형도. 예, 여러분들 오늘 아 술 먹고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 제 방송 즐겨찾기 꼭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아버지를 열흘 지금 10등에 있거든요. 10등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 볼 때마다 눈물샘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 20등 밖으로 한번 밀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영상 하나 보시고 예, 또 좀 이따 돌아올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